현재 구간에서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3% 이상의 급락을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다 장중한 때는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 12시를 기점으로 주가 낙폭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4%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의 추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조차도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3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1조 원 가깝게 팔아치웠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4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 아니다,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배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의견을 따라야 할지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아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원자재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안전자산만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금과 은의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 탄력을 받고 있지만 반면에 유가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유가의 급락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IM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유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때입니다. 사실 이제 원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부터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유가가 꾸준히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함께 유가의 가격과 함께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WTI가 간밤에 종가 기준으로 이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한 건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에 따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도 7월에 49.7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49.5까지 현재 하락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0.2포인트가 하향됐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원유의 수요가 왜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안에서 공장이 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유가의 가격이 보시다시피 7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중국의 원유 수입 규모는 무려 3.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유가의 급락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마냥 나쁘게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가의 급락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IM증권의 코멘트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유 공급 개선보다는 수요 부진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앞으로 동절기, 추운 겨울에 물가를 잡는 데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 급락이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 방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제조업 경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는 결국에는 주요국의 경기 연착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유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6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가솔린 가격이 함께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제조업의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내는 비용 자체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 이 리세션 구간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물론 리세션을 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6개월, 7개월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황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포인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전체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트레이드가 우리 시장의 주요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세션 트레이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PMI 지표가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지표들이 현재 리세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만약에 이 초기부터 이번 해 초부터 경기 침체 관련 종목들을 담으셨던 분들, 방어주들을 담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좀 수익률이 방어가 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리세션 트레이드가 더 부각을 받는 이유는요.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 들어서 해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될 때에는 2에서 6개월 후에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약하게 올 것이냐 강하게 올 것이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은 리세션을 대비를 해야 될 때로 보여지고요. 향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감안한 금융시장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IM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선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의 6개월간의 흐름을 본다면은 무작정 리세션만을 또 대비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표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그래도 경기가 계속해서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도 나오고 악재도 있겠지만 결국에 시장은 우상향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9월 되면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작게나마 유동성 랠리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리세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유동성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장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변동성이 또 9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도 변동성이 또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진 것이고 하지만 국내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는 추가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켓워치에서는 엔비디아가 원래 9월에 좀 약하다.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2.35% 정도 항상 약세를 보였고 10월에서 12월에는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 AI 회의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AI 고점론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우리는 AI 고점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AI 반도체 정말 다운사이클에 진입했을까? 진입했습니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에 리포트를 하나 내놓았는데 Preparing for a peak라면서 투자자들이 곧 AI 시장 호황보다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의 피크 아웃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약 12개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결론은 반도체 사이클이 현재 정점에 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피크를 이미 찍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가도 하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AI 고점론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챗GPT의 개발 운영사인 OpenAI 올해 매출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아직은 흑자는 먼 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AI 회의론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클 채멀리스트 JP모건 자산운용 투자전략 부문 책임자가 한 말이 화제가 또 됐습니다. AI 서비스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기 전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지출도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 현재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AI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바라는 것이 욕심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월가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상반된 리포트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가 글로벌 서버 KPX의 추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17년부터 봤을 때 글로벌 서버 KPX의 추이와 반도체 사이클이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면서 강하게 연동해왔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사이클이 있었고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팬데믹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다운 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사이클이 끝나갈 때에는 항상 KPEX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KPEX가 그냥 변화한 것도 아니고 두 자릿수 이상의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나서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의 급락 전환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클 종료는 그간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AI 사이클의 구간은 명백한 가격 상승의 구간이고 서버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사이클을 봤을 때는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는 수요 둔화의 시그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운 사이클 진입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오히려 서버 고객들의 HBM과 고용량 D5 모듈 수요 같은 경우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 HBM은 2025년 생산 가능 물량이 완판되었고 이미 2026년 내후년 물량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중기 수요가 매우 가시적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고요. DRAM 주도의 사이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의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은 매수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봐도 밸류에이션 많이 하단에 유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PSK홀딩스, 테크인 같은 종목들 매수 유효하다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도체 종목들은 AI 고점론이 제기될 때마다 그리고 9월 시장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또 수급이 떨어질 때마다 조정을 받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러한 분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